안녕하십니까, 신영 선생님입니다. 자, 24학년도 버전 정확한 얽매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타이틀이 정확한 얽매냐?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이 언어, 즉 문법과 매체로 구성되어 있죠. 특히나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개념을 알지 못하면은 시험장에서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얽매 과목의 특징은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어설프게 그냥 나 이런 거 뭔지 들어봤어. 이 정도로 문제 못 풉니다. 알겠죠? 그래서 타이틀 자체가 정확한 언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 언어 매체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수능에서 언매가 몇 문제죠? 몇 문제였더라?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가 먼저 물어봤는데. 15번까지 언매예요? 얘 미쳤나 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건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몇 문제야? 10문제? 얘들아, 우리 제발 생각 좀 하고 공부를 하자. 알겠죠? 자, 언어 매체는 35번부터 45번까지. 계산해봐. 그럼 몇 문제야? 11문제예요, 11문제. 알겠죠? 언어의 비중은 언어, 즉, 문법이 5문제. 5문제. 3점짜리 하나 껴서 11점. 그 다음에 매체가 6문제. 3점짜리 하나 껴서 13점. 의외죠. 우리는 언매 하면은 당연히 문법만 떠올리잖아. 문법은 5문제고 매체가 하나가 더 많아, 문제가. 근데 엄밀히 말하면 매체 문제 6문제 중에 한 문제는 문법적인 특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5.5, 5.5라고 생각하면 돼. 5.5, 5.5 합쳐서 11문제입니다. 알겠죠? 몇 문제라고? 11문제. 배점은 24점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비중이 높다라고 할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작년 수능 기준으로 보면은 오답률 상위 탑10 중에 70%는 독서 영역이었는데 나머지를 언매 문제들이 차지하고 있죠. 언매 선택자들은. 그러니까 언어 매체가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됐단 얘기인데 아, 선생님, 그러면은 올해 수능도 엄청 어렵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언매가 있고 화작이 있잖아. 근데 언매 선택자들의 1등급 컷은 92점이었고 화작 선택자들의 1등급 컷은 96점이었죠. 4점이 차이가 나. 이렇게 되면 나라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니? 올해는 6점 차이로 벌려야지 이러겠냐? 아니지. 선택 과목을 두 과목을 이렇게 해놨는데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나뉘어버리면 국가 차원에서는 정책 실패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마도 언매와 화작을 표준 점수를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맞춰가려고 노력은 하지 않겠는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평가는 의도대로 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노력은 좀할 거야. 그래서 언어 매체 같은 경우에는 화작하고 좀 비슷하게 가져가려면 난이도를 작년 수능보단 조금 내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할 텐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야.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 알겠죠? 자, 방금 설명했죠? 오답률 상위 탑10 중에서 세 문제가 언매 문제였다. 그리고 매체 파트가 사실 좀 생소하죠? 그러니까 문법은 이거야. 언어와 매체, 문법하고 매체 언어인데 문법은 싫어하죠,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생소하진 않아. 학교 내신 때도, 중학교 3학년 때도 니네 문법 좀 배웠고, 고1, 2 때도 아마 학교별로 다르긴 해도 조금씩 했을 거야, 문법을. 근데 매체 파트. 분명히 고1 교과서부터 매체 파트가 실려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떠올려 보면, 매체 파트는 그냥 학교에서 쑥쑥 넘어가지 않지? 뭔가 자세히 설명도 잘안 해. 시험에도 별로 내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매체 파트는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6문제나 출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사실상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언어와 매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 큰일 나는 걸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선생님 문법 개념을 몰라도 문제 풀수 있던데요. 매체는 약간 그런 이게 통할 수도 있어. 매체는 잘 읽고 풀면 되니까. 문법 개념 몰라도 선생님 어떻게 보기박스랑 짜맞추기 그러니까 머리 굴러가는 애들은 뭐냐면 이 보기박스에 대한 자료 해석형으로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
자료 짜맞추기를 잘하면 좀 풀리더라. 이런 애들이 있어. 너네가 잘 생각해봐. 과연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서 문제를 풀었는지.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지. 어떻게 이렇게 보면서 짜맞추다 보면 답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 큰일 난다, 시험장 가면. 알겠죠? 예를 들면 작년 수능시험 39번 문항을 예시로 한번 봅시다. 이런 문제였어. 기억에서 리얼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 일단 이런 용어 알아야 되는 거지. 문장 성분, 문장 구조. 그치? 문장 성분 뭐가 있지? 후두둑 떠올라야 되거든 이게. 죽여버릴 거야? 아니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장 성분 하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뭐 막 이런 것들 있잖아. 후두두둑 떠올라야 돼. 그 여기는 개념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예문이 나와 있잖아. 너네 선택지를 잘 봐. 이 예문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보래. 선택지 1번. 필수적 부사어. 안긴 문장. 그럼 일단은 선택지 1번만 봐도 필수적 부사어가 뭔지를 알아야 기억에 그게 있나 없나를 따질 거 아니야.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이런 게 뭔지 알아야 아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을 할 거 아니니. 그죠? 선택지 2번. 명사절. 이게 뭔지를 알아야 여기 명사절이 있나 없나를 찾을 거 아니냐. 그죠? 선택지 3번. 선택 3번에는 뭐 안긴 문장 뭐 이런 얘기, 주어 이런 얘기. 선택 4번에 보어. 보어가 뭐야? 죽여. 누가 따라하래? 보어가 뭐냐? 선생님 보충하는 말입니다. 아니야!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 보어가 뭔지를 알아야 여기서 찾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 다음 뭐 관용사절, 관용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형태로 나와버리면은 보기 박스가 사례가 나오고 선택지에 이제 개념어들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 개념어들을 모르면 이 문제는 못 풉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머리 굴려서 짜맞춰서 풀어야지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 아 선생님 그러면 개념만 알면 되는군요? 아니야. 개념만 안다고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 있지. 보기 박스에서 막 설명이 나와. 피동과 사동이래. 어? 나 피동 사동 알아. 문제 풀었는데 틀렸어. 이런 경우들. 개념을 아는데도 틀리는 경우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작년 수능의 37번 문제. 여기 보면은 문제 풀 때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여기서 설명을 해줬어요. 문제 풀 때 필요한 모든 개념은 여기 다 들어있어. 그냥. 다 있거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학습 활동을 수행해보래. 다 설명해놓고는 이 자료의 사례를 줘. 위에 문제 풀 때 필요한 모든 소스는 다 있고. 그러면 이 중에서 A에 해당하는 사례가 뭐냐, B에 해당하는 사례가 뭐냐만 찾으면 되거든? 이거 오답률 탑10 안에 들어가 있죠. 이게 뭐냐면 아 분명히 문제 풀 때 필요한 모든 개념을 다 줬어. 위에서 적용을 못하는 거야. 이게 위에 있는 자료 중에 뭐에 해당하는지, 이게 위에 자료 중에 뭐에 해당하는지 적용을 못해. 이번엔 뭐가 문제가 됐냐면 개념은 다 지문에서 설명을 해놨는데 보기 박스에서 적용을 못해. 이게 또 문제가 돼. 알겠죠? 결론적으로 언어와 매체 담아지려면 잘하려면 우리가 갖춰야 되는 능력이 뭐냐? 일단 완벽한 개념 학습.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실전 적용 능력이 받쳐줘야 돼.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언어 매체 11문제를 담아줄 수 있습니다. 너네 그냥 언매는 개념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 알겠나요? 이런 생각 잘 하셔야 된다. 자, 이 강의의 목표는 일단 좀 언매를 쉽게 접근하자. 그래서 언매 커리큘럼이 이거 한 번이 끝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기본 과정인 거죠. 개념부터 시작해서 실전 적용 능력까지 한번 올인원 강좌라고 하지. 한번 쭉 하고 강의 볼륨은 18강에서 한 20강 정도 되는 좀 볼륨이 있는 강의야. 그리고 나서 중간에 선생님과 한수모의고사라는 뭐 들어봤어요? 거기랑 선생님이랑 같이 제작하는 미니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매 모의고사,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그때 한번 하고 그리고 파이널 과정에서 최고 난도 언매라고 해서 언어 매체 진짜 어려운 문제들만
모아서 고난도 과정 한번. 선생님들 커리 다 뒤져봐. 언매를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한세 단계에 걸쳐서 하는 분이 있는지. 우리 언매 커리 세 번입니다. 1년 동안 세 번의 커리가 진행이 돼요.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첫 과정에 해당한다. 알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필수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교재를 보시면은 교재 디자인이 예쁘기는 한데 여기는 캐릭터가 나랑 안 닮은 것 같아. 그죠? 책은 참 예쁜데 이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시면 모든 개념을 보통 니네가 언매 공부하기 싫은 게 이런 거거든? 개념을 줄줄줄줄줄 설명을 해놨어. 읽기가 싫은 거야, 그냥 읽기가. 안 그래도 용어도 다 한자로 돼 있고 짜증나는데. 그래서 모든 개념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표 형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언제 어디서든 보기 쉽게 거의 모든 개념이 표 형태로 다 정리가 돼 있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서점 가서 찾아보세요. 이런 문법 책 없어. 다 이렇게 줄줄줄줄 설명이 돼 있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알아두기를 통해서 헷갈리는 개념들을 정리해 놨어요. 헷갈리는 개념. 예를 들면 관용사와 대명사가 헷갈리는 경우. 뭐 이런 것들. 관용사와 용언의 관용사형. 되게 헷갈려 하거든, 애들이. 이런 헷갈릴 만한 요소는 다 따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거. 알겠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전 적용 능력 극대화를 위해서 일단은 개념 확인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방금 배운 개념을 바로 적용해서 풀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런 문제만 풀면 안 되죠, 우리가. 수능 시험장에 가면 이거에 해당하는 거 연결하시고 이렇게 나오냐? 자료 해석형 문제가 또다 들어가 있어요. 수능형 문제들. 그리고 문제가 굉장히 단원별로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 이걸 우리가 이제 같이 해볼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때 시험장에 가면 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뭘 묻는지는 알겠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내가 이걸 분명히 배운 적이 있거든? 기억이 안 나, 기억이. 기억이 안 나도 우리는 문제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시험장에서. 그런 방법까지. 필살기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음운규칙 필살기. 소리 나는 대로 단어를 써보고 공통 부분 지워보면 이게 뭔지가 파악이 된다. 예를 들면 국물. 이런 식으로 가면 좋다. 아, 공통 부분을 지워보자. 구, 물, 물. 아, 왼쪽엔 기역이고 오른쪽은 이응이네.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구나. 바뀌었으니까 교체. 이응은 비음이니까. 아, 비음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좋다. 조. 조. 아. 아. 왼쪽엔 히읗하고 디귿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은 하나네. 두 개가 하나로 줄었으니까 축약이구나. 그리고 티읕은 거센 소리니까 거센 소리 되기 현상이구나. 이런 필살기들을 뭔가 딱그 용어와 개념이 기억나지 않아도 문제는 풀수 있게 이런 것들을 개념마다 쫙 알려줄 거예요. 애들 시험장에서 이게 되게 많이 떠오른다고 하더라고. 개념마다 알려주는 필살기들. 자, 그다음에 이제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개념 한판 정리가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전매특허 마인드맵으로 이걸로 이제 이 단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했던 핵심 내용들. 이게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선생님 수업을 들은 친구들 보면 수능 날, 수능 날, 요 부분만 찢어가지고 시험장에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고 이제 시험 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신형 문제들 있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를? 문법 플러스 독서 융합 지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문제를 굉장히 많이 실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 박스 하나에 한 문제, 보기 박스 하나에 한 문제. 이런 거잘 푸는데 이런 식으로 지문형으로 나오는 문법 문제들을 좀 어려워하더라 이거지. 단원별로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거. 알겠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썼나 보자. 이해 중심의 수업. 그렇죠. 그걸 추구합니다. 보통 이제 문법을 애들이 암기라고 생각을 하잖아. 암기가 잘안 되디네. 문법 용어들은 거의 다 한자거든, 한자. 그래서 이걸 암기를 하기보다는 말 자체를 풀어서 설명합니다. 알겠죠? 좀 단순하게 체화할 수 있도록. 그다음 판서, 뭐 선생님이 판서 잘 하니까. 예시를 좀 딱딱하지 않은 예시들로 구성을 해놨어요.
교재 자체를. 좀 언매 수업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 지루하다. 수업 듣다 보면 졸려갖고 돌아버리겠다. 그거를 신경 써서 선생님이 될 수 있으면 쉽게 전달하고 재밌게 수업할 거예요. 알겠나요?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언매 강의 중에 가장 재밌을 것이다. 여기 보면 다 뭐 유쾌한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노베이스가 최고난도 언매부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이 강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베이스가 잘 안 돼 있다 이런 친구들은 요 강의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가장 큰 강점은 난 이거라고 생각해. 매체. 보통 니네가 모든 사이트를 뒤져서 언매 수업 봐봐. 거의 모든 단원이 그냥 언어, 문법. 문법만 하고 끝나는 강의도 많습니다. 야, 매체 안 어려우니까 그냥 니네가 해. 근데 애들은 수능에서 매체 파트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매체 파트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놨고 꽤 많은 비중을 할애할 거다. 알겠죠? 매체 파트 분명히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자, 이런 친구들이 이 강의 들으면 도움 될 거예요. 자, 일단 언매 필수 개념. 내신 때 좀 파편적으로 공부를 한 친구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한번 쫙 흐름 타고 정리한 게 아니라 내신 그때그때마다 시험 범위만 그때그때 공부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은 아는데 문제 풀면 자꾸 틀리는 친구들. 적용 능력 부재. 아, 언매 수업 딴 데서 들었는데 지루해서 못 듣겠더라. 그런 친구들은 이 강의가 베스트일 거야. 그 다음 시간. 언매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느냐? 11문제라고 했잖아. 몇 분 안에 풀어야 돼? 8분 안에 풀면 내가 네 딸이다. 8분 안엔 나도 못 풀어. 매체 파트 때문에. 문법이야 금방 푼다고 해도 공부만 잘 돼 있으면 매체 그거 다 읽고 풀어야 되는데. 매체를 다 읽고 풀어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그 안에서 요령이 있지만. 11문제를 우리가 보통 15분 안엔 끝내야 돼. 12분에서 15분. 근데 많은 친구들이 언매에서 한번 문제 걸렸다 싶으면 못 넘어가는 거야. 안 풀려. 수학 4점짜리 막 못 넘어가듯이. 그거 시간 다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 도움 좀 될 겁니다. 자, 이 강의 듣는 친구들은 일단 첫 번째 카페 정해온 등어. 여기 학습자료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이버에서 신영균 쳐서 카페 오늘 가입하세요. 카페 가입하는 거 숙제입니다. 알겠어요? 했어? 어, 막 이러네. 아, 안 했는데 일단 이렇게? 아우, 고맙습니다, 고객님. 일단 요거 하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카페에 언어와 매체 문제은행이 있습니다. 단원별로 딱딱딱딱 뭐 품사해갖고 문제 쫙 해가지고 이 교재에 실려있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또 카페에 있어요. 문제은행이 있어. 카페 가입을 해야겠죠? 이렇게 말하면 아, 싫은데요. 나 공부하기 싫어요. 그럼 강의도 듣지 마 그럼. 하려면 하고 어설프게 하려면 때려쳐 그냥. 부모님 안 그래도 뒷바라지 하느라 힘드신데. 선생님 올해 모토다. 하려면 하고 어설프게 하려면 때려쳐라 그냥. 부모님 힘들게 하지 말고. 알겠어요? 성 있는 친구들은 이것도 집에 프린터 있잖아. 인쇄해가지고 재본소에 가서 이렇게 스프링 재본 해갖고 갖고 다니면서 풀더라. 선생님 제자 중에 서울대 의대 간 애가 그러더라. 기본적으로 공부에 뛰어드는 자세가 다른 거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이 강의 최종 목표는 언어와 매체 11문제를 일단 15분 안에 무조건 다 풀고 그 다음 11문제를 다 맞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거야. 알겠죠? 자, OT는 깔끔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목표 이건 거 알죠? 내 새끼들 전원 1등급 만들겠다. 그러려면 언매에서 하나 이상 틀려서는 안 됩니다. 다 맞거나 하나. 근데 내 욕심 같아선 하나도 안 돼. 다 맞아야 된다. 알겠죠? 다 맞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OT 여기까지 본 강의에서 봅시다.